여긴가 보다. 배고프다. 빨리 밥 먹어요. 우리 배고파요. 들어옵니다. 어, 뭐야, 뭐야, 이거 들어온 거 봐. 완전 진수성찬을 누리네. 최고다. 진짜 엄마, 맛있겠다. 엄마. 오, 이렇게 해서 상이 합체가 되는구나.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야, 아, 이렇게 제대로다. 잘 차린 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진짜. 네, 바로 조선시대 때 성종왕께 2,000쌀로 밥을 대박. 해드렸더니 너무 잘 드셨대요.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자주 2,000쌀로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가 뭐야? 아, 근데 밥이 확실히 다르다. 그지? 쌀이 다르다. 어, 쌀이 다르다. 느껴져요? 뭔가 좀 찰기가 좀. 아, 진짜? 찰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 언니, 보리굴비 아니야? 맞아, 엄마. 아, 보리굴비. 뜯어보시면 됐고, 남의 걸 쳐다보질 않아요. 내 거, 내 거 아니야. 한 공기는 부족해? 한 공기는 부족해. 그래? 이거 잡아도 돼? 허락 당연하지, 언니. 아니, 깻잎 띄워주고 이것 때문에 한참 이슈였잖아. 어, 굴비 떼주는 거 괜찮아요? 굴비는 난 잡아주려고 지금 허락 받았는데 어, 먼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남편은 남이 뜯어줬으면 좋겠어. 난 신경 쓰기 힘드니까 뭔가 좀 뜯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은 내가 확신한 건데 남의 깻잎? 남의 걸 쳐다보질 않아요. 내 거, 내 거 관심 있어, 내 거.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누가 오면은 내가 이제 뺏길 것 같아가지고. 어, 예, 그런 거지. 예. 괜찮습니다. 호의를 못 느끼고 예. 어, 움찔움찔 생각 못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시간은 요리보다 맛있다? 지혜가 한 개 훨씬 맛있어요. 와. 아니, 김치는 다 좋아해. 입맛에 맞으시나 봐. 아주 살벌하게 게장을 그냥 짜글짜글 계속 어디서 계속 뼈 부러지는 소리가. 게장. 어머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 게장 더. 우리 어머니 게장 좀. 화장실. 어머니 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 모녀 역시. 여기 또 있어요 어머니. 영연이네 모녀 역시 먹방이야. 요거 줘봐 세발나무. 요거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 이게 이름이 세발나무예요? 네, 제가 한 번도 손 안 댔습니다. 이게 바닷가에서 나오는 건데 좀 짭짜름하거든요. 먹어보긴 해도 맛있어. 세발나무? 세발나무? 아 세발나무? 양념 돼 있는 거야? 세발나무? 아니 세 개 바닷가에 가 있어. 세발나무 세발. 근데 의외로 맛있어요. 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계속 먹게 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는데?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듣는 소리 처음 말하는 것 같아. 말투랑 똑같아. 그 딕시온이랑 발음이 너무 똑같아. 초아랑 말투가. 지금 똑같은 타이밍에 또 같이 웃었어. 그치? 우리 언니는 초아가 어떤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연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하? 연하. 살아본 바로 연하가 좋더라고요. 연하가. 어머니는 연상이셔요? 연상이셔? 내가 6살이야. 아, 살아보니까 연하? 살아보니까 연하가 낫더라고. 왜, 왜? 연하랑 살고 싶었어? 연상은 너무 연상 연하 아니신 거지? 어, 안 아니신 거야? 우리 어머니는 어떠셔? 연상이나 연하가 나? 연하가 나. 뭐 연하, 왜, 연하셔? 왜? 얘가 6년 아래잖아. 아~ 얘가 더 먹었잖아, 6살. 근데 너무 잘해. 아~ 나이가 어려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너를 받들어. 너무 받들어? 너무 예뻐, 예뻐. 보기가. 사회가, 저도 어머니들 생각과 같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남자가 다 똑같다면 연하가 낫다. 어, 남자는 다 똑같잖아요, 어머니. 그치? 나이가 많나, 저거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 생에는 내가 연하로 태어나서 우리가 만나면 되잖아. 다음 생에는 내가 연하로 태어나서 우리가 만나면 되잖아. 오늘 컨셉 제대로 잡으셨네. 아니, 학원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미래 남편 보내야지. 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엄마는 눈이 예뻐지셨어? 아니 같은 데서 한 거 같은 데서 한 거 엄마도 쌍수하셨어요? 한 거야. 한 지가 오래돼.
엄마 눈이 너무 예쁘시다. 같은 병원이에요? 같은 집에서? 갑자기 여자들의 핑계 있지? 자꾸 눈썹이 찔러. 아, 맞아. 맞아. 눈썹이 찔러. 몸 찌른데. 맞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하는데. 맞아, 맞아. 자꾸 눈썹이 찌른데.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아, 그러면 하셔야 진짜네. 하셔야 돼. 그래서 해야 돼. 예쁘죠? 눈물 안. 속눈썹이 정말 찌르셨습니까? 네. 정말로 찔렀습니까? 네. 솔직해. 아, 눈물이 나셨대잖아요. 아, 네. 찔렀대. 아, 눈물이 나셨대잖아요. 아니, 결과적으로 너무 예뻐지셨어. 이렇게 맛있는 순간이 지나고 추억이 남겠지? 그럼. 또 먹고 싶으면 와야 되겠다, 맞지? 그럼. 우리 가이드님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가이드님, 집에 갈 건 아니죠? 급발진 하려면은 지축해둬야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놀던 언니, 우리 꽃놀이 투어 오늘 마지막 코스, 숙가마 찜질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많이 걷고 햇빛도 많이 보고 해서 여독이 쌓이셨을 텐데, 네. 뜨겁게 찜질하면서 재미있게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긴 캠핑존인가 봐. 애기들하고. 아, 엄마 여기 잘 여름에도 좋겠다. 뭐, 여름에 여기 있고. 엄마 좋지, 이런 데 오니까. 캠핑도 하고. 와. 좋지. 여러분! 어, 너무 좋아요! 빨리 오셔. 어, 냄새 너무 좋아. 빨리 좋다. 네, 이곳 여주 숙가마는요,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인 황토로 만들어서 원적외선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특히 관절염에 맞죠? 좋으니까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원적외선! 아, 몸이 노골노골해진다. 우리 찜질방 왔는데 그 양머리 그거 다 같이 해볼까요? 네, 뭐 할까요? 할 줄 아는 사람? 나는 머리에서 땀이 말도 못하게 나오니까. 아, 어머니 전문가 포스팅 나오세요. 땀이 흐르지 않게 딱 여기 그거는 저거는 진짜 고수해. 어, 맞아, 맞아. 어머니는 약간 그 느낌이야. 이라시아이 마세! 시작해요, 시작해요. 죄송해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라시아이 마세! 느낌 나네. 너무 라면집 사장님 같지 않아? 아니, 그리고 약간 거기 사우디 왕자 같아. 사우디 왕자. 알겠어요. 중동 왕자. 어, 중동 왕자. 아, 귀여우셔. 완이 형도 좀 작아 보이시네요? 좀 작아 보이시네요? 아, 네, 많이 작은데요? 지금 잘못했어요. 거의 걸쳐놨는데?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누르면 돼요? 저거. 양쪽으로. 양쪽으로. 봐, 옆에 사람은 다 이렇게. 네, 힘들죠. 네. 아, 아니야. 옆에 사람 챙겨야 돼. 귀찮아, 뭐 같이 안 하죠.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니, 저기. 되게 엘리같이 생겼다. 진짜 되게 엘리같아. 되게 엘리같아. 여기 얼굴만 다. 채널 S.